자, 아까 하던 거 살펴봅시다. 프로, 요, 모델 2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응? 2? 무슨 2? Select.2에서 시작한다고 이렇게 파일까지 만들어 놨죠? 자, 오른쪽 클릭, run as, run on server. 하고 실행해 봅시다. 자, 이렇게 셀렉트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인서트 2. 얘 누르면 인서트 점, 자, 요거 셀렉트 점2 해가지고 컨트롤러에 가서 여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셀렉트 점 2. 여기에 걸리죠. 그래서 이쪽 가게 되죠. 그래서 DB에 읽어가지고 TTOS를 담아서 복귀하죠. 그 다음에 실행하면 리스판스 객체, 리퀘스트 객체에 TTOS가 담겨져 있고 뷰를 select.jsp로 설정했으니까 여기 select.뷰가 출력이 되고 select.뷰로 select.jsp로 포워딩 되죠.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페이지가 열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nsert.2 클릭하면 다시 insert.2 하면 이렇게 insert.jsp가 나오죠. 자, 컨트롤러 가서 또 가봅시다. insert.2 어디 있나요? insert.2 여기 있죠. 얘가 그냥 insert.jsp 파일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일로 포워딩 되겠죠? 얘가 넣은 거고요. 자, 데이터 입력해 봅시다. 적절한 데이터 입력하면요. 제출하면 에러 났네. 주소를 잘못했나? 인서트 db.2인데? 어, 그래요? 자, 한번 다시 가봅시다. 그럼 JSP 가가지고 insert.jsp 가서 insert.2 했고, 자, 여기로 타고 와가지고 insert.2 일로 오나요? 아니, 맨 밑에 오죠? 일로 오죠? 그러네요. 2로 가야 되네요. Select.2로 가야죠. 자, 그래서 insert.2 가서 일로 타고 들어와가지고 insert.2로 가면 실제 DB 작업하죠. 리퀘스트 객체에서 데이터 다 받아서 DB 넣고 종료되면 복귀해가지고 insert.2 해가지고 현재 들어있는 데이터를 새로 보여줘서 가장 최근에 입력한 값까지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 금방 넣었던 애도 들어있죠. insert 백 아까 백 제출. 자, 이렇게 들어오네요. 두개 들어왔죠? 자,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휴, 딜리트 하려니까 빡세네. 자, 딜리트 작업 필요하겠죠? 자, 딜리트 클릭하면 뭐가 발생해야 되겠어요? 응? 딜리트.2가 발생해야 되겠죠? 딜리트 누르면. 자, 우리 예전에 만든 거 확인해 봅시다. 예전에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delete.jsp 예전에 만든 거 있네요.
여기 있죠? 이거 가져다가 씁시다. 자, 일단 근데 이거 써볼리 자, 일단 복사합시다. 딜리트 점도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읍시다. 좀 문제가 있는데. 자, 일단 붙여놓고요. 자, 여기 DB 딜리트 점두번 딜리트 점 JSP 보니까 DB 작업이 있네요, 일단. 자, 이거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어디로 가야 돼요? 컨트롤로 가야죠. 지금 하려는 작업이 뭐예요? 딜리트 점 두가 실행되면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화면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러 오셔가지고 딜리트.2 일로 와가지고 딜리트.jsp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도 딜리트 커맨드 DB 작업이 필요하니까 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실행했죠. 자, 딜리트.jsp 가서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해 봅시다, 일단. 얘도 DTOS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DTOS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거 보면은 DTOS 모든 데이터 다 받아와서 처리하죠? 느낌이 셀렉트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데이터 다 셀렉트 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 셀렉트 한번 가봅시다. 셀렉트 점 커맨드 한번 가봅시다. 여기 구현부 한번 가봅시다. 자, 어때요? DTOS에 모든 데이터 다 담고 있죠? 응? 그래서 이 작업이 필요해요. 셀렉트 작업이. 그러면은 다시 컨트롤러 한번 가봅시다. 딜리트.2. 여기 무슨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셀렉트 커맨드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로 하지 말고 셀렉트 커맨드 작업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리퀘스트 객체 DTOS가 담겨서 현재 JSP 파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일단 실행해 봅시다. 실행해보고 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시간 드릴게요. 아까 열었던 브라우저 열어가지고 이해였나? 이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닫아버리고. 자, 새로 실행해볼게요. select.do run as run on server. 자, 딜리트. 우리 예전에 만든 딜리트.jspl 파일 실행되죠? 자, 여기까지. 실제 여기까지 좀 시간 드릴게요. 여기 딜리트 작업. DTOS 가져왔어요. 이거를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JSTL로 바꿔야 되겠죠? 자, 바꿔보세요. 이거 바꿔가지고 카페에 올려주세요. 나 복 부탁해. 나 써주면 오래 걸리잖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딜리트 요 입력하는 페이지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